우와, 12살이요? 허, 너무 동안이다. 똘똘인 부부의 오랜 반려견이래요. 똘똘 때문에 재보신 거예요, 뭐니? 아니요, 똘똘 때문이 아니고 네. 우리 때문에 재보됐어, 우리들. 좀 너무 억울해가지고 보시면 알아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걸 보니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 같죠. 일단 똘똘이를 데리고 산책에 나선 아주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던 그때 어, 쟤요, 쟤! 에? 누구요? 누구? 거기 누구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웬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우와, 전속력으로 밭을 가로질러 달려오네요. 아니, 펄펄 날아, 날아. 그리고는 냅다 똘똘이에게 다가오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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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지가 떨어질 듯 온몸으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네요. 오, 은근슬쩍 똘똘이 곁에 착 붙어가지고 어? 눈치를 살살 살피는 게 뭐 똘똘이한테 볼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이고, 난데없이 나타나선 똘똘이한테 친한 척을 하는 의문의 견공. 아주머니와 똘똘이가 다시 산책을 시작하자 원래 원래 여봐라 앞장서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계속 쫓아다녀요, 저 꼬리 떨어지고서 좋아가지고. 그러게요. 아니 살금살금 계속 쫓아오는데요? 아니 쟤 누구야, 어머니? 네, 이쁜이요. 떠돌이겠는데 내가 이름을 이쁜이라고 지어줬어요. 아,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쁜이 윤서. 이 동네 아주 유명한 떠돌이 개랍니다. 똘똘이가 마실맛 나왔다 하면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 이렇게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닌다는 건데요. 아주머니가 가게로 향하자 잠깐 있어요. 아이쿠, 이쁜이 윤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아주머니 기다리는 똘똘이에게 친한 척을 해댑니다. 어, 뭐야, 쟤 되게 적극적이다. 저 꿀 떨어지는 눈빛 좀 봐요. 보면은 항상 저렇게 붙어 다녀가지고 두 마리가 다 그 사모님들 개인 줄 알았어. 네. 한 마리는 사모님들 개가 아니라며. 네, 우리 개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아주머니는 가는 곳마다 우리 개 아니에요. 이렇게 해명하는 게 일이랍니다. 가자, 이리 가자. 근데 집으로 가자 말에 이쁜이는 얘 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알고서 나 오해받는. 뭐 당연하다는 듯 똘똘이하고 아주머니 뒤를 따르니까 이거 딱 오해 사기 좋은 그림이죠. 이쁜이가 다 니들로 가. 오지 마. 어, 얘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아, 나타난 지 한 2년쯤 됐나? 초반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저렇게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엄마나 2년이요? 게다가 이쁜아, 무슨 일이야? 이쁜이가 집에 뭔 일이야? 뭐가 와있어? 어? 이야, 아주머니 불호령에 민망한지 괜히 똘똘이에게 친한 척 해대는 녀석. 아, 얘 집까지 쫓아오나 봐요. 여기가 차고인데 여기를 이렇게 합판으로 이렇게 막았지. 가둬 놓다 보면 가겠지 하고서는 그때 가둬 놓을 당시에 노령의 똘똘이가 덜컥 새끼라도 가질까 똘똘이를 차고에 가둬두면서까지 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웬걸요. 그때부터 이쁜인 차고 앞 붙박이가 됐대요.